오늘 이슈는 마네킹 실험, 오래가게 제3의 성입니다. 혹시 마네킹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묘한 이름의 이 실험을 동물보호단체가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마네킹의 정체가 동물 실험에 활용될 동물 모형이기 때문이죠. 건국대 수의과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해부 실습에 동물 사체가 아닌 마네킹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 실습용 마네킹이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딱딱한 마네킹을 생각하셨다면 우산입니다. 개, 고양이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의 질감, 혈액순환 과정까지 실제와 매우 유사해서 체열부터 기도삽관, 폐음 청지는 물론이고요. 봉합이나 중성화 수술, 장기 적출 수술 등의 고난도 수술까지 가능하대요. 실제 동물을 다뤄보지 않으면 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요. 동물 복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 측은 가능하면 모형 사용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선례를 남길 바랍니다. 구제옷 차려입고 오래된 골목도 누벼보는 뽀뽀갬성! 요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옛 모습을 그대로 지켜와서인지 세월의 흔적이 담긴 멋이 있잖아요. 최근 서울시가 이렇게 동네마다 옛 멋을 간직한 87곳을 엄선해서 소개했는데요. 오래된 가게가 오래 가기를 바란다고 오래 가게라고 부른대요. 삐그덕대는 제면기에서 옛날 방식 그대로 국숟가락을 쭉쭉 뽑아 올리고요. 햇볕에 말리고 숙성을 반복하면 일반 식당에서는 맛보기 힘든 국수 맛을 느낄 수 있대요. 멀리서 일부러 차 타고 멀리서 걸어오시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 국수 아니면 못 먹어. 이 말씀을 늘 거의 하셔요. 그럴 때 보람을 더 느끼죠. 시간이 멈춘 듯한 다방에 들어서면 알코올 램프를 가열해 그 증기로 커피를 내려줍니다. 단돈 3,000원이에요. 또 60년이 넘은 이 가게. 손님들과 찍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가게 벽에 붙여서 외국인들에게는 명소가 됐다네요. 이외에도 양복점, 사진관, 약국 등 몇십 년간 한자리를 지키면서 그 가게만의 매력을 지켜온 곳들이 많으니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아날로그 감성 제대로 한번 느껴보는 거 어때요? 요즘 여성과 남성, 성별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는 움직임이 늘고 있죠. 남녀 구분을 없앤 옷이나 생활교복도 호응을 얻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나아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3의 성은 F나 M이 아닌 X로 성별을 표기하곤 하는데요. 미국의 오리건주 등에서는 의사 진단서가 없어도 X성을 선택해서 출생증명서를 변경할 수 있고요. 미국 내 일부 교육당국에서도 입학신청서에 성별을 기재할 때 X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신분증과 같은 운전면허증도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X성 표기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네팔 등 세계 각국에서도 정부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니까 항공사들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항공권 예매 시 성별란에 미공개, 불특정, 중성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용하려는 이 움직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일기예보 확인하면 비가 온다고 했지만 안 올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 우산을 꼭꼭꼭 챙기고 다니자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